놀이기구에 푹 빠진 할머니를 겨우 설득해 간 곳은 이 놀이공원의 자랑인 대형 수족관. 바닷속을 스몰 미니미 사이즈로 재현했다. 색색의 열대어들을 보고 있자니 감탄이 절로 납니다. 너무 예쁘다. 그때 제 눈길을 사로잡은 물고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할머니, 저거 하나 잡으면은 우리 제사 때 온 가족 모여가지고 한 마리 가지고 다 먹겠다. 한 10인분은 되겠다. 너도 먹는 거 생각하냐? 할머니에게 뭐든 다 처음이었던 이곳에서 저희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이 즐거워하시는 할머니와 함께 일로 이 기세를 몰아서 좀 더 젊은 기운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홍콩의 최대 번화가인 랑카이펑. 젊은이들이 즐길 거리가 가득한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 곳입니다.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곳에 오니 신나서 춤이 절로 나는 저희와는 달리 조용한 시골에서만 사신 할머니는 이곳의 낯선 풍경이 어리둥절하기만 하신 모양이에요. 젊은 사람이나 좋다 보니까 원 아이돌한 사람은 원 시골에서는 그런데 우리 할머니, 놀이공원에서의 기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거 여기 사람한테 못 때려요.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를 위해 조금 조용한 곳으로 재빨리 자리를 옮겼습니다. 야, 여기가 도대체 뭐 되는 길이 아니야? 할머니, 여기 바예요, 바. 술 마시는 곳. 바? 바가 네. 이렇게 생겼구나. 네. 오늘은 그래도 좀 평상시에는 할머니가 조용한 데 많이 가고 하시지만 오늘은 좀 젊은데, 낮에도 우리 젊음에 우리 막 동물원도 가고 했었고 저녁에도 젊음의 거리 우리 랑카이펑에서 이렇게 술도 마셔보고 한번 경험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할머니 술을 못 먹어서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알코올 없는 논알코올 칵테일이 있어요. 알코올 뭐예요? 없는 거 안 취하는 거. 아니, 할머니는 네. 콜라도 먹으면 취하거든. 할머니, 그러니까 이런 날은 취해야 돼요. 그래? 그래, 한번 먹어보자. 나중에. 음식도 이번엔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주문을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 양자매는 아주 작정을 하고 할머니께 새로운 문화를 보여드리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할머니 마음에도 드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할머니 맛이 어때요? 아니, 맛있다. 맛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어느새 나이를 잊으시고 젊은 저희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시는데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방송 나온 거 보시죠? 아, 그럼 보지. 어때요? 보면은? 아이고, 우리 손녀들이는 저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거는 그러지. 너한테 자랑도 하고. 응. 우리 동네에서는 다 네 말, 이제 너 그 나온 거 거의 다 보더라고. 시청률 그냥 완전 올려주셨네. 손녀딸이 잘 돼갖고, 그렇게 이제 텔레비에 나온 게 좋겠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여행까지 왔은 게 얼마나 좋아, 말하지만, 노인정 가면은 이제, 그냥 경쟁할 거다. 할머니, 제가 나오는 것도 봐요? 난 네 나오는 거는 못 봤다. 청은이처럼 어디 나오면 나온다고 말을 해줘. 보지만, 역시 사람은 드라마에 나와야 돼. 홍콩의 밤이 깊어갈수록 행복도 깊어가는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많이 웃고 즐거웠던 할머니의 젊은 밤이 저뭅니다. 자, 양자매 후투어 다음 코스는 우리 마카오로 갈 거예요, 할머니.
홍콩에서 조금 건너가면은 마카오라는 섬이 또 있어요. 거기로 갈 거예요. 홍콩에서 페리로 1시간이면 마카오에 갈 수 있는데요. 그곳에선 어떤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때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있던 탓에 유럽식 건축물을 자랑하며 아시아의 작은 유럽이라고도 불리우는 마카오. 30여 개의 세계 문화유산과 중국과 포르투갈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곳은 맛있는 음식과 환상적인 볼거리들이 가득한데요. 저희는 먼저 마카오 여행의 시작점이자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세나도 광장에 나왔습니다. 많이 걸어와서 힘드시죠? 아이고, 우리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홍콩이랑 마카오는 좀 좁기도 하고 유명한 명소들이 막 곳곳에 붙어 있어가지고 걸어다녀야 되는 길이 많아요. 여기 차가 안 다니고 다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많이 걸어요. 그런데 그때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 어떡해. 여행 전부터 걱정됐던 할머니의 다리가 고된 여행길에 이상신호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여행한다고 이 꼬치를 막 몰아 며칠간을 몰아 심었어요. 그랬더니 좀 무리했나 봐요. 막 발이 그 여행 갔더니 막 이렇게 부서더라고요. 할머니 체력도 있지만 그게 마음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물론 좋아하셨지만 저녁 때 다리 주물러들려고 보면은 다 핏줄 다 서서 막 다리가 시퍼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께서 이렇게 우리랑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할머니를 위해 양자매 휴투어 일정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특별식을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그게 뭔 특별식이야? 한식당이에요, 한식당 할머니. 제일 먹고 싶은 한국 음식 뭐예요? 지금은 뭐 생각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김치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김치 많이 달라고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시켜요. 네. 여기 김치 여기 메인 디시로 저희 김치 하나만 더 주세요. 김치 많이 드셔요. 처음에 김치 먹는 게 반갑네. 김치 먹는 게 반가워요. 이거 나 할머니 거예요. 와, 밑반찬 참 많이 나온다. 아. 한국인심. 역시 한식이 이게 바로 한국인심이다. 한국인의 힘은 역시 김치에서 나오나 봅니다. 김치를 맛보신 할머니의 안색이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네요. 아주 안 맛대. 그래서 진짜 맛있네. 언니도 먹어봐, 맛있어. 시원해. 할머니 덕분에 저희 양자매도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던 한식이었습니다. 할머니 갈치. 갈치도 맛있고 뭐예요? 순대도 맛있고 신건지도 맛있고. 오늘 것은 다 맛있네. 내 입맛이 딱 맞네. 안 맞아요. 맛있는 한식을 드시고 할머니의 몸 상태는 조금 나아진 듯한데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너무 힘드셨죠? 할머니 좋은 거 보여드리고 할머니랑 즐거운 추억 있으려고 했는데 너무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죄송하네. 고생은 뭐 고생이냐, 재미다. 재미지다. 네, 할머니 힘든데도 힘들다고 안 하시고 항상 즐겁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행히 할머니 다리 건강에 신의 한 수가 되어준 부왕. 하면 더 하면 아버지께 잘 배워온 덕분에 할머니의 고통이 그나마 덜어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케이.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이렇게 우리 같이 홍콩 왔듯이 여행 좀 많이 하셨어요? 여행 한 번도 간 적은 없다. 아, 신혼여행 같은 거 안 가나?
뭐야? 그런 거 안 하나?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아, 그래요? 그건 요즘이지. 아니, 옛날에 그 뭐야, 어디, 저, 군산에 살면 저 뭐, 이리 같은 데 뭐 어디, 신혼생활 가나? 아, 옛날에 그런 거 없어. 할아버지 맨날 술만 드시고, 나발 부시고, 나쁜 남자였네. 아, 그래요? 할아버지 안 계시고 그러면 많이 외로웠겠어요. 그 외로운 것은 말할 수도 없지. 자식들이 말하자면 다 전화도 자주 하고 그때는 오기도 자주 하고 이제 그런 걸 낙으로 삼고 사는 거지. 할머니한테 전화 더 자주 해야겠다. 맞아, 그래야겠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죄송하게도 이제야 할머니의 외로움을 깨닫습니다. 이제 여행도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니 이번 여행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즐거우셨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거 보면 할머니가 좋아하시겠지? 할머니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사진첩은 결혼식 이후로 없어 이러시는 거 아니야? 와,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데요? 여행 어땠어요? 재밌었지. 재밌었어요? 응. 할머니 잠깐 뒤돌아봐. 여행 내내 만든 할머니의 앨범. 과연 할머니가 좋아하실지 떨리네요. 할머니 뒤돌아보세요. 짠! 이거 앨범 아니야? 맞아요. 할머니 이거 보니까 소록스러워하죠? 그러지. 하나하나 이렇게 보세요. 기억에 남고. 아, 근데 나 그게 없냐? 이제 안 보면 잊어버렸는데 이제 보면 생각나고. 할머니 오래오래 기억 남으시라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이고, 수고들 했다. 할머니도 있는데 나보다 그렇게 가져온 게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그냥 내가 참 사는 보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내가 복이 있는가? 애들이 너무 잘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너도 사랑한다. 다음에 또 와요. 다음에 또 와요, 할머니. 약속? 응, 약속. 마카오를 떠나기에 앞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성 바울 성당에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행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일상으로 가서 할머니 그냥 뭐 언제 있었냐는 듯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불효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회를 의무적으로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즐거워하실 수 있고 이만큼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즐거웠던 것들, 그리고 이렇게 행복했던 것들 할머니께서 이제 오랫동안 간직하실 수 있게 더 잘해야죠. 할머니, 앞으로 여행도 같이 하고 추억 앨범도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해요. 가자. 거기 봐봐요. 출발합니다요. 시속 30km로 갑니다요.